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문화의 거리 신촌 스타 광장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우리 고모선녀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둘, 셋, waiting for you. 안녕하세요, 고모선녀입니다. 자, 우리 오늘 그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 공원소녀를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공원소녀도 아직 데뷔를 정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릴 거예요. 일단 멤버 한 분씩 소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 꿀로 드림머크비 소소입니다. 드렸다니 머크비 소소야.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서경양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핸님 서경입니다. 오늘 많이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앤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모르는 앤입니다. 오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막내를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레나양입니다. 민주양. 안녕하세요, 공원소녀 비타민 두께 민주입니다. 오늘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우리 공원소녀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서령양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요정 리더 서령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버스킹 나왔는데 정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끝까지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역시 딱 부러져요. 네. 자, 다음은 우리 누군지 여러분 직접 소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가루카 시미야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점점 날이 갈수록 우리 또 미아양이 말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신촌을 찾아주신 분들 중에서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제가 중간중간 눈에 띄었거든요. 우리 레나양이 굉장히 영어를 잘합니다. 레나양이 대표로 영어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레나입니다. Hello, I'm Lena. Thank you for coming today and please enjoy busking with us. Thank you. 네, 어제 방송에서 봤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6월 29일 저희가 명동 버스킹을 시작으로 굉장히 저희가 가장 덥다는 대프리카로 다녀왔었고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공원소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 너무 그 얘기를 듣고 반가웠는데요. 우리 소소야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소소입니다.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요. 네, 맞아요. 이제 멤버들과 열심히 준비했던 무대를 더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여러 번 버스킹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제 옆에 있는 우리 소소양이 다리 부상이 있어서 지금까지 저와 같이 듀엣으로 MC를 봤었고 우리 6명의 무대만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바로 이곳 신촌에서 7명 완전체 모습을 최초로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소소양 건강하게 잘 회복됐을 거라 믿고 있고요. 우리 소소양은 무대가 버스킹 무대가 처음이니까 잘할 수 있게 응원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7명의 완전체 무대 한번 응원하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바로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공원소녀 오늘 첫 번째 무대 시작으로 버스킹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벤트 우리 공원소녀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팔로우 해주신 분들은 저희 무대 뒤쪽 편에 가주시면 부채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부채 옆에 우리 공원소녀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에 소원도 적어주시면 여러분들 소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원소녀의 첫 번째 완전체 버스킹 무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부탁드릴게요. 정말 가슴 벅찬,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슴 벅찬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마이크를 좀 받아서 네, 한 번씩 자리를 같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6명이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걸 보다가 소소양이 이제 다 건강하게 회복이 돼서 7명의 무대를 저도 처음 봤습니다. 뒤에서 보는데 막 이렇게 조마조마 하더라고요. 소소양, 어땠어? 떨리진 않았어요? 바람 때문에 많이 떨리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자, 우리 공원소녀의 아주 신나는 첫 번째 무대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자, 조금 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공원소녀를 주목해주고 계십니다. 자, 바로 우리 공원소녀라는 팀 이름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신촌을 찾아주신 분들께 빨리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앤양이 먼저 소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저희 공원 소녀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공원이라는 곳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서 즐기고 힐링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 공원 소녀도 누구나 들으면 힐링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악을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음 뜻은 저희 서경 언니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햇님 서경이 또 이어서 소개해주신답니다. 네, 공원 소녀의 햇님 서경입니다. 저희 두 번째 뜻은 바로 영어 뜻인데요. 공원 소녀의 약자는 GWSN을 사용합니다. 세 방향을 가리키는 West, South, North와 G가 모든 방향을 가리키는 Grand의 약자로 전 세계 많은 분들께 저희 공원 소녀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사랑받고 또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민주가 설명해드릴게요. 네, 민주야. 네, 민주입니다. 저희 마지막 뜻은 숫자 뜻인데요. 저희 공원을 숫자로 표현하면 0과 1로 표기할 수 있는데요. 저희 7명의 소녀들이 완전체로 모였을 때 영원히 하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우리 공원 소녀랑 팀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 자주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사랑을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공원 소녀가 신촌을 찾아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벤트 소개도 같이 이어서 한번 해보죠. 네, 오늘 공원 소녀가 준비한 이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페이스북 이벤트인데요. 저희 공원 소녀의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저기에 계신 저희 공원 소녀의 관계자분들께 보여드리면 저희 공원 소녀만의 부채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 이벤트인데요. 저희가 공연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으셔서 샵 공원 소녀 샵 GWSN과 함께 업로드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두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뽑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자 오늘 공원소녀가 여러분 시원 더위를 날리시라고 부채만 준비한 게 아니라 뽑기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인스타그램에 오늘 지금 공원소녀가 공연을 하는 모습을 해시태그 샵 공원소녀 샵 GWSN 샵 너무 예쁘다 네 이런 것들 함께 남겨주시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무대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 글로벌한 그룹답게 레나 양이 조금 전 이벤트에 대해서 지금 중간중간 계시는 외국인분들이 그건 무엇? 이라고 지금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레나 영어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There are two events prepared today. The first one is Facebook event. Uh-huh. If you like Girls in the Park's official Facebook page and show it to one of our staff, you can get Girls in the Park's fan. The second one is Instagram event. If you take a picture of us and upload it on Instagram, and upload it on Instagram with hashtag 공원소녀, hashtag GWSN, you can join the event. Please join the club. Thank you. Wow. Yeah, everybody understand? Yeah. 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레나의 발음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빨리 알아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무대 계속 이어봐야 되는데 우리 리더 서령야 다음 무대는 어떤 무대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무대는 바로 원어원 선배님의 에너제틱과 오 원어원 선배님들의 에너제틱 에너제틱과 트와이스 선배님의 TT가 연달아 오호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또 공원소녀의 두 번째 무대는 또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을지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자 우리 멤버들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공원소녀 멤버들이 소개해드렸듯이 그 공원소녀가 공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셔서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를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공연 중간중간에 저희 공연 스텝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드릴 거예요. 댓글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 무대 정면 뒤쪽에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시면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공원소녀의 두 번째 무대 101 선배님들 그리고 트와이스 선배님들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박수도 좀 많이 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7명의 소녀 공원소녀 어제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주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 양이 정식으로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민주입니다. 저희 가차 공원 소녀가 어제 엠넷에서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아, 맞아요. 리얼리티. 네. 매주 목요일 밤 7시 30분에 방송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공원 소녀가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엠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나면 네, 리얼리티 프로그램 가챠 공원 소녀라는 프로그램이 어제 1회 방영을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집에서 이제 본방사수를 했었거든요. 우리 레나 양 방송 보셨어요 혹시?
당연히 보셨겠죠. 우리 공원소녀 레나의 어제 저는 왜 타조 배관인지 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원소녀 7명의 여러 가지 매력들 계속 보여드릴 예정인데 리얼리티 우리 공원소녀 7명이 처음이 아니라 한 분은 리얼리티를 해본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한 분이 서경 언니예요. 네, 자 우리 서경 씨가 리얼리티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선배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서경 씨가 프로듀스 101에 출연을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얼굴을 알린 적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무대가 어떤 무대였을지 오늘 신촌 버스킹을 이렇게 나온 김에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서경 양. 아, 그러면 제가 프로듀스 101에서 썼던 뱅뱅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뱅뱅이요? 아,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신촌 찾아오신 분들에게 이 더위를 알려줄 수 있는 시원한 댄스를 우리 소경양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를 네, 잠깐만 받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실제로 봤다니 이거 정말 실화인가요? 네, 제가 너무 눈이 호강을 한 것 같은데 자 우리 소경양뿐만 아니라 우리 공원소녀는 어제 리얼리티에서 보여드렸듯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미아양 제일 끝에 계시는 우리 미아양 네. 어제 제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 춤을 굉장히 보이시하게 느낌있게 잘 추시더라고요. 혹시 그 모습도 실제로 오늘 이 신촌 버스킹에서 좀 볼 수 있을까 하는데요. 어떤 무대를 좀 보면 좋을까? BTS 선배님들의 BTS 선배님들의 앞으로 더 큰 매력들은 또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목요일날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7시 30분입니다. 자 우리 공원소녀의 댄스 실력을 봤으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노래 실력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미아양이 직접 추천을 좀 해주시죠. 우리 공원소녀에서 이 사람 노래 정말 잘합니다. 네, 추천해주세요. 공원소녀의 리더 서령입니다. 리더 서령입니다. 어제도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시던데 공부하는 이렇게 딱딱딱 치면서 이렇게 한음을 아주 성심을 다해서 부르시는 분입니다. 저도 이 노래 우리 서령이 형 부르는 거 처음 들었는데 안본서의 노래가 훨씬 더 또 막 네 훨씬 더 같아요. 너무 멋집니다. 자 우리 서령이 형의 노래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네.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그러면? 좋아요. 자 우리 서령양 노래 너무 잘해주셨는데 서령양 못지않게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원소녀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계속해서 우리 공원소녀의 멋진 무대들 기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 공원소녀가 공연을 하는 도중에 제가 오늘 처음으로 봤습니다. 우리 서령양의 팬클럽이 자리를 함께해주는데 우리 흰색 티셔츠 입고 계신 분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우리 흰색 티셔츠 입고 계신 분께 제가 아주 특별한 네,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공원소녀가 정식으로 데뷔도 안 했는데 우리 서령양의 팬클럽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전 너무 감회가 새로워요. 자 우리 서령양 네, 플랜카드를 들고 오늘 자리해 주시면 돼. 이제 저희가 남아있는 노래가 한 곡밖에 없습니다. 오늘 공연을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우리 멤버별로 한번 네, 소감 듣고 인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정입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앞으로 더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서경양. 아 맞다 우리 소소양은 중국어를 또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끝인사도 중국어를 한번 네 많은 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大家好，我是公园少女的소소今天第一次站在大家面前表演，有点紧张，但是以后我会继续努力的，谢谢你们。谢谢。 무슨 말이 다 알아들으셨죠? 네네. 네. 자 다음 우리 서경양. 네, 서경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운데도 계속 저희 공연 봐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버스킹을 하게 된다면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9월달에 정식 데뷔하니까 꼭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다음 우리 앤냐. 네, 앤입니다. 많이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공원소녀가 여러분들께 무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타조 병아리 레나야 인사해주시죠. 네, 레나입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처음까지 이렇게 자리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신촌에서 버스킹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Thank you for coming today. Oh, great. And we are going to officially debut on September, so till then, please
please love us and support us and wait for us. Thank you. Thank you. Okay. 잘 알아주셨어요. 자, 다음 분입니다. 우리 민주. 네, 민주입니다. 오늘 너무 아니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똑부러지는 리더 서령양. 네, 서령입니다. 오늘 저희 보러 시간 내서 와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했던 버스킹인 만큼 감동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공원소녀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어제부터 첫방 시작한 저희 매주 목요일날 엠넷에서 7시 반에 방송되는 가차 공원소녀도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차 공원소녀 매주 목요일 몇 시죠? 7시 반입니다. 본방사수 부탁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미아양 몇 인사해 주시죠. 네, 미아입니다. 오늘 응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미아양은 또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네, 소개를 또 인사를 네, 일본어로 함께 해주시죠. 오늘은 지나가 応援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私たちは 9月に デビューするので これからもたくさん応援して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자 이렇게 정말 글로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공원소녀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사랑해 주셔야 되고 그 첫 걸음이 바로 공원소녀의 리얼리티 가치야 공원소녀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오늘 마지막 노래를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요. 마지막 노래는 또 어떤 노래일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렇게 또 바로 끝내는 것보다 우리 공원소녀 사진을 아까 찍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촌을 찾아주신 분들과도 사진을 한번 찍어보는 건 어떨까? 좋아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오늘 네, 여러분들 같이 사진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공원 소녀를 위해서 오늘 찾아주신 많은 분들 응원해주신 분들께 보답하는 의미로 같이 단체 사진 촬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공연 스태프분들 잠깐만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공원 소녀는 사진을 찍기 위한 포즈를 위해 조금만 더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팬과 그리고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 팔로우 해주시고 좋은 소식들 많이 저희가 자주 전할 테니까요.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자 이제 공원 소녀 마지막 노래를 앞두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둘, 셋, Ready for you, 공원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원소녀 마지막 무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네, 오늘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땀이 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신 댓글을 남겨 주셨다라고 확인이 되시는 분들은 뒤쪽 나무로 가셔서 뽑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뽑기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또 부채를 받으실 분들 저희 나무를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거든요. 공원소녀를 상징하는 소원나무인데요. 여러분들의 소원도 많이 많이들 남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소녀가 여러분들의 소원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도 깜짝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 네, 나무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진짜 마지막 무대 공원소녀의 마지막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즐겨주시고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킹 무대를 여러분께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소녀 인사해주시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왼쪽에 계신 분들한테 손 한 번씩 흔들어 주시고요. 네, 우리 정면에 계시는 분들, 네, 우측에 계시는 분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원소녀 무대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더 좋은 우리 공원소녀 활동하는 모습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원소녀 이제 자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조심히 가, 우리 공원소녀 안녕. 아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너무나 뜻깊은 그런 버스킹이었어요. 우리 소소양이 건강하게 다리 부상에도 회복이 되고 오늘 완전체 7명의 무대를 처음으로 봤다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 눈호강이었고요.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